네,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. 영원한 적수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하반기에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애플 아이폰 7을 출시하면서 맞대결을 펼칩니다. 우선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대어로 꼽히는 애플의 아이폰 7은 전작과 큰 변화가 없다는 전망이 높습니다. 업계에 유출된 사진을 살펴보면 이어폰 단자가 빠지면서 두께가 조금 얇아지는 것 빼고는 전작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해외 언론들은 혁신이 없다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을에 나올 아이폰 7에는 큰 디자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애플이 과거 2년마다 적용해온 디자인 혁신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또 일부에선 애플의 차기작 모델이 아이폰 7이 아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는 우선 아이폰 6 뒤에 추가 명칭을 붙이는 식으로 제품을 출시할 것이란 예측입니다. 그런데 이처럼 애플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하락하자 반대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상반기 갤럭시 S7 시리즈의 판매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먼저 노트 6 이름을 건너뛰고 노트 7으로 이름을 변경해 이 숫자 7 네이밍 마케팅을 진행하는가 하면 또 지난해보다도 보름 정도 출시를 앞당겨서 결국 조기 출시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, 결국 하반기에도 판매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.